귀에 쏙쏙 들어오고 입으로 슬슬 나오는 영어 한마디 시간입니다. 오늘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한마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혹시 일이 꼬여서 잘 안 될 때 있잖아요. 나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일이 꼬여서 망쳤을 때 쓰는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. 만약 너 때문에 내가 혹은 내 일이 꼬여버린 경우라면 You screwed me up 이렇게 쓰면 된답니다. 오늘의 영어 한마디 바로 You screwed me up입니다. Screw라는 단어는 본래 나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You screwed me up, 즉 너가 나에게 나사로 고정시켰어. 즉 너가 내 일을 꼬이게 했어 라는 말입니다. 너가 내 일을 꼬이게 했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You screwed me up을 내 일이 완전히 꼬여버린 경우일 때 혹은 누군가가 내 일을 망쳤을 때 사용하면 되겠네요. 오늘의 영어 한마디 모두 기억하셨나요? You screwed me up. 너가 내 일을 다 망쳐버렸어. 모두 잘 기억하시고요. 하지만 이 말을 많이 사용할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표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